자, 삼국 토타우로입니다. 아까 하던 마등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쪽에 한 3분의 존경은 충성을 낳고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1. 세심하지 못한 좀 덜 먹었나?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부탁한다 밀진모자. 부탁한다 밀진모자. 거기 만화에서 그 누구죠? 초파 이제 표정이 적의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레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자, 턴을 넘깁니다. 전역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삼국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서하 치고요. 이거 공자서 하나 올리자. 저는 예, 중후반쯤 되죠, 이게. 생각보다 돈이 너무 안 들어온다. 중후반 치고 돈이 너무 안 들어온다. 자, 수입이 좀 올랐습니다. 부패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하러 오셨나? 저 식량 좀 팝시다.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7.2 들어와서 얘기하시오. 6.8 짧게 끝내시오. 15.0 15.0 나쁘지 않네요. 상호 간의 이득은 관계도 안정시켜주는 법. 자, 식량 좀 팔았고요. 자, 조거 하나 해주고.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실세를 바로 세우리라. 쟤는 울림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슛! 이동한다. 함정을 파괴했다. 쟤 여기 하나 매복하고요. 직감을 믿어라.
얘는 이거 될까요? 망설이지 마라. 분노를 보여주라. 자, 파동군입니다.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파동군의 영안입니다. 영안. 준 부대가 보이고요. 괜찮아. 손에 좀 놔도 돼. 이기면 돼. 이기면. 자, 턴 넘기고요. 자, 이건 이길 거예요. 어, 지네. 이걸 왜 지노 이걸? 자전이 신답니다. 직접 해야지 뭐. 아마 이건 이길 겁니다, 아마. 삼국 토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노트북 데스크탑 안 써요? 데스크탑을 그러니까 따로 안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전 데스크탑만 쓰는데 노트북도 있긴 한데 노트북은 그걸로만 써요. 작업용으로만 써요. 공부하고 그럴 때.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공격받고 있다. 속공 준비. 쏴라. 대기 중. 쏴. 내가 되었다. 기병들이야. 여기 안녕.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복했던 나군이 발각됐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한국인 같다. 우리 지원군이 도착했다. 더 빠르게. 동맹이 쓰러졌다. 어? 전선을 유지하라. 오이씨.
이번에 기병을 내가 좀 무리하게 나댔는데. 코에이는 좀 문제가 있어. 옛날에 가끔 그 뭐야 삼국지 할인할 때가 있거든. 그때 한번 사. 그때 정가에는 난 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 정의가 승리했으니 연회를 열자.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포로들을 풀어주라. 아니요, AI가 원래 그래요. Free bet. 제발 괴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전으로 밉니다. 우리의 대의는 정당하다. 기세를 유지하라. 이게 민병대가 하나의 뜻을 위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한데 압도적으로 약하지 않아요. 굳건히 싸우자. 하나 될. 김아병, 준비 완료. 김아대. 저 새끼 이름이 왜 저래? 적군 장군을 저격을 해야겠어요. 저격해야겠어요.
많이 잡았죠? 한 1000명 잡았네. 얘들 장군 두 개밖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되겠죠, 그죠? 아이 thought his nickname is Let In.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움직여라!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주마.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자, 서하에서 크게 이겼고요.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그 괴월이라는 친구가 반란 일으켰다는데.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질서를 바로잡았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 자, 서하 털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 있던 애가 반란 일으켰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보충했고요. 열정을 품어라. 여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열정도 없네. 아까 여기에 한 군단 있었었는데 걔는 어디 갔을까? 충성을 낳고 공포는 반란 아니야 반란 일으키고 어디 다른 데 갔나 봐요.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 삼국지에서 그 혁명으로 이어진다. 그 뭐지? 주군께서는 백성을 장군 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선은 기존 도탈하고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존 토탈로 하던 거하고 비교하면 좀 생소해요. 근원벽? 사람 이름이 씨 어떻게 근원벽이야? 진로는 분명하다. 집중하라. 자, 얘는 분명히 여기 하나 있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평화를 이루리라. 전진하라. 범수 안녕. 쟤는 여기 일단 두고요. 귀엽다고 하자. 이동한다.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자, 울림입니다.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일하는데?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공격! 소금광사이면 저기 낮을 겁니다. 그 뭐 없 아마 그 방어 시설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자, 턴 넘기죠.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이 새끼 여기 매복했네요. 사섭이 남해 쪽에서 전략은 유연해야 한다. 요격해 나왔습니다. 요격 뛰어 나왔습니다. 저 바라지들에게 분노와 화염을 안겨. 우리가 지금 저지대에 있네. 별로대요. 저지대긴 한데요. 우리 지금 유격 배치가 가능하거든. 근데 한 부대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한 부대가 가능하지가 않고 자 요렇게 배치해보죠. 저 후방에 배치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저지대는 별로입니다. 이게 경사가 지금 보면 여기는 이쪽은 평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평지가 나아요.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채로 있으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공기병 있네. 노병 있고요. 네, 좀 더 합니다. 처음 하니까 로마 초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초보다는 나은 게임 같다. 제대로 본대는 우리 본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 구도가 다양해서 참 좋네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외교보다 좋다는 게 다양하다는 게 항상 또 좋은 건 아닌데 긍정적으로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로마2 씨발 생각하면 정말 아유 개 쓰레기 같은 거 정말. 그거를 씨발 게임이라고 아유. 합니다 생각하면. 보십시오. 적들이 도망칩니다. 야, 이번에 얘들 공병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원래 방송하면 끝까지 한다. 거목도 쓰러지거늘 너 따위가 버티겠느냐? 내가 하다가 중간에 때를 친 게임은 거의 없어. 시작을 안 하면 시작을 안 하지. 시간이 다 됐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존경은 충성을 낳고. 나 시간 다 된 줄도 몰랐네요.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연회를 열어라. 포로들을 풀어줘라. 나를 따르라. 사마이가 굴러 들어왔어요. 등용했는데 시발놈이 첫 턴에 바로 가버리네요. 다음에 보면 죽여버립시다. 양나라가? 아 맞네, 이 양나라가 그 중원에 있는 그 양나라가 아니겠다 생각해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맞네 맞네. 그러니까 그 양 나라겠네. 나는 그 중원에 있는 그 양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방위를 시작한다.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다른 그게 차가울 양장가 그거겠네요. 무기를 들어라. 생각해보니 그러네. 난 당연히 이제 중원의 양나라일 줄 알았거든. 대량할 때 그 양나라. 질서를 바로잡았다. 그래서 나는 왜 그 양나라일까 싶었는데.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불씨가 다시 이제 이가 가네요. 조용히 대기하라. 이동한다. 함정을 파겠다. 전진하라. 제 남쪽으로 가고요. 모두 공격해라. 분노를 표출해라. 제가 싸웠던 거기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동한다. 함정을 파괴. 원나라 때요. 원나라.
그 몽골의 원나라 있잖아요. 그때 여기 운남 지역에 요 운남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이제 나라가 양나라였어요. 양나라. 그러니까 원나라의 제후국으로. 그게 그 그러니까 남명이래. 명나라가 일어설 때 이제 중원이 다 병탄당했을 때도 끝까지 이제 원나라 편으로 저항했던 데가 바로 이게 운남 지역이었어요. 아니 대리국 그게 아니고 그때 나라가 양이었고요. 그 왕 이름이 누구였더라? 양왕이 바자르와름이었나? 바야르와름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 신기한 경우죠.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준비들 해라. 자, 지금 양양으로 갑니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전진! 조용히 대기하라. 자, 턴 넘깁시다. 이 뭐고, 조조가 혹시 유비 먹었나? 조조가 유비 먹었네? 조조가 유비 먹었어, 지금. 돌아버리겠네. 조조가 지금 유비를 먹었어요. 세상에 조조가 유비를 먹네. 저런 건 또 처음 본다야. 아까 내 그 적벽 대전 보고 왔거든.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양조위 나오는 거. 보니까 오나라 세적들을 찬양하는 영화던데 그거 보고 왔는데 조조가 털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러네요. 아 좀 미묘하네. 네, 기분이 아시쿠리에 기본 태세로. 자, 이 친구들은요 전진하라. 다 함께 웃고 즐기라. 아, 맞아요. 그것도 그랬어요. 맞아요. 내 검은 준비되었다. 자, 이렇게 모집하고 아. 서하의 반란? 아, 그건 괜찮고. 돈이 좀 필요한데 현금이 좀 필요해요. 또 왔나? 코끼리다. 나보다 훨씬 관대하시구려. 자, 현금 좀 땡기고요. 코에이는 좀 그 씨발 이질적이잖아. 난 그게 무슨 중국인 얼굴이야. 동양인 같지도 않은데 그 새끼들은. 자, 강족 사냥꾼 부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요 두 부대쯤 되면은 어지간한 건 다 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권을 칠 겁니다. 전하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조조 쳐야죠. 그럼 뭐 질서를 위해. 조조를 안 칠 수가 있나?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불결의 성과를. 여포가 왜 여기 있을까? 신속하게 행동해라. 전하를 위하여. 함락 시킬 수 있겠죠? 여기 천근궁 있죠? 여기 천근궁, 천근궁이 왜 저기 있지? 사서본 옥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천근궁이 저기 있을까? 희한하네. 자, 카카오 칩니다. 이까지 하는데 안 칠 순 없죠.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승리를 향해 전진한다.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항구에 정박한다. 있을 수 있다고. 방금 주둔군이었는데요. 주둔군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양양 먹습니다. 백성들이 승리에 기뻐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주둔군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주둔군 아니잖아요. 주둔군은 좀 경우가 다르지. 황도 아니었어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촛도 아니었어. 그냥 시합 안 된다. 무기를 들어라. 자, 아무튼 사섭이었대. 그 사섭 질서를 바로 잡았다. 포로들을 풀어줘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지금 여기 매복합니다. 아이고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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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야지. 공용 사섭.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 먹어. 성공적인 거래였어. 교역은 없네. 원술 어디 있어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뭐 2.4네요. 우리가 더 손해요? 자, 턴 넘깁니다. 영상 끊고요.